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오늘의 제목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왕이신 까닭에 그분은 땅과 하늘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때 그러한 왕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잠잠케 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과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움은 주님이 온 우주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가드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 곧 아들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아론의 가게에서 택함을 받은 보통의 대제사장은 그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멜기세덱과 같이 특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